득점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집어넣으면서 현시대 최고의 스트라이커들을 논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선수인 레반도프스키. 이런 레반도프스키에 대한 개꿀잼 썰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가자! 가장 먼저 레비는 기네스 기록을 무려 4개나 보유하고 있는데 2015-16 시즌 볼프스부르크와의 경기에서 9분 만에 5골을 집어넣는 미친 퍼포먼스를 선보였었죠. 그리하여 역대 최단 시간 해트트릭, 최단 시간 4골, 최단 시간 5골, 군데스 교체 투입 선수 최다골 부분에 등재되었습니다. 레비는 가라데 메달리스트이자 스포츠 영양관리사의 난해의 영향으로 식사를 할 때 에피타이저나 메인 요리가 아닌 달달구리한 디저트부터 먹는 희한한 식사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단 음식이 더욱 빨리 소화되는 이유로 지방을 빠르게 연소시키기 위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른발잡이 레비는 축구화를 신을 때도 왼발부터, 경기장에 들어갈 때도 왼발부터,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왼쪽으로 누워 잔다고 합니다. 이는 레비의 담당 치료사가 제안한 방식으로 오른발을 보호한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레비는 축구 외의 다른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부동산 투자, 레스토랑, 건강 관련 식품 및 피트니스 센터, IT 산업 등 다방면에서 영향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중 레비의 이름을 딴 RL9 커피라는 사업이 가장 유명한데 대충 후기들을 찾아보니 원두가 깨져있거나 변색 등의 문제가 많다. 그냥 축구 열심히 하자 레비. 원두 1kg에 20유로, 백화점도 이렇게 안 비싼데 양식 올렸냐 임마? 레비 커피, 어디내나 더 부끄러웠던 커피 등 소비자들의 평가는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레비는 2020년 폴란드 최대의 비디오 게임 제작사와 함께 RL9 스포츠 게임즈라는 게임 회사를 설립하면서 게임 산업에도 뛰어들었는데 아주 신박한 게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통 축구 게임은 선수들이 컨트롤하거나 감독이 되는 게임이 대다수였는데 레비는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아닌 심판을 플레이하는 게임을 제작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시장 반응은 대체로 신선하다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퀄리티로 출시될지가 관건인 것 같아 보입니다. 또 풋볼 매니저 FM과 비슷한 구단을 운영하는 게임도 개발 중인데 FM과 달리 실시간으로 플레이를 코칭하는 것은 물론 경기장 커스텀, 플레이어의 사생활과 팬들의 커뮤니티까지 구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FM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튼 세계 최고 수준의 스트라이커인 레비도 내 X 것 같이 축구계 최고 권위를 가지는 X칭호를 부여받았는데요. 이름하여 레비는 9번인데 웬 뜬금없이 이유인즉슨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이렇듯 남다른 실력의 소유자이지만 그가 어릴 적부터 유망하진 못했는데 전 폴란드 국대 감독이었던 프란치섹 스무다 감독은 스카우터의 추천을 받아 어린 시절 레반도프스키를 보러 갔었습니다. 그렇게 플레이를 지켜보는데 스무다 감독은 단 15분 만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뭐 저래 뻣뻣한 애가 다 있노? 아, 나무가 보고 싶으면 차라리 숲으로 갔지. 아, 나 시간 낭비했네, 라며 혹평을 늘어놓기도 했죠. 2010년 레비가 자국의 레흐포즈난에 몸담고 있을 때 프리미어리그의 블랙번과의 이적이 거의 성사되면서 레비의 사인만 남겨둔 상태였죠. 그리고 레비가 영국으로 넘어가려던 순간 당시 아이슬란드 화산이 폭발하면서 엄청난 양의 화산재로 인해 유럽 전역의 항공편이 결항됐고 결국 이적이 무산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 비행기를 탈 필요 없는 바로 옆 국가 독일의 도르트문트로 이적하게 되죠. 레비는 당시를 회상하며 저는 블랙번의 훈련 시설 등을 보고 계약하려고 했어요. 아마 블랙번에 갔다면 바로 사인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이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람 일 정말 알 수 없죠? 2022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에서 폴란드와 잉글랜드가 맞붙었는데 잉글랜드는 경기 시작 전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무릎 꿇기 캠페인을 펼치게 됩니다. 이에 경기장에 있던 폴란드 팬들은 실효성도 없는 철진한 캠페인을 아직도 하냐며 야유를 퍼부었죠. 이에 레비는 왼팔에 붙어있는 패치, 리스펙트를 가리키며 홈팬들에게 존중을 요구. 이내 팬들의 야유는 잦아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22년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에서 폴란드 축구협회가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의 경기를 거부하자 레비는 이를 지지하며 우크라이나를 향한 무장 공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대표팀과 경기를 가진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러시아 대표팀과 팬들이 이 상황에 대해 책임은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 모르는 척 할 순 없었습니다. 라며 소신을 밝혔고 이후 리그 경기에서 우크라이나 완장을 차고 나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과묵하면서도 자기관리도 철저하고 멋짐이라는 것이 폭발하는 레비는 의외의 취미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틱톡. 춤추는 걸 좋아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보면 항마력 테스트하는 것 같으면서도 볼수록 뭔가 킹받지만서도 나름 중독성이 있는, 심지어 잘 쳐서 더 킹받음. 끝!